파이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팅! 아유 평론가님.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추울수록 로맨스 영화를 더 많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체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느낄수록 나도 네. 모르게 반발의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따뜻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체온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삼아 겨울에 이제 솔로인 사람들이 옆구리 시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지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겨울이란 계절이 굉장히 어울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네. 겨울 되시라고 로맨틱한 장면 베스트 10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단 21세기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21세기에 개봉됐던 허다한 영화들 중에서 영화도 영화지만 어떤 특정한 장면을 위주로 골라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로맨틱 장면 10개를 골랐습니다. 일단 한국 영화는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한국 영화도 로맨틱한 장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 로맨틱 장면 베스트 10은 따로 한번 기획을 해서 여러분께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람들 얘기할 때 네.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를 혼용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멜로 영화는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 네. 로맨스 영화는 좀 라이트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 차이가 뭘까요? 로맨스는 보통 장르명으로 얘기하진 않죠. 멜로는 장르명이고요. 보통 멜로 영화라고 말할 때 멜로는 멜로 드라마의 준말이거든요. 멜로는 특별한 어떤 장르의 이름이고요. 로맨스는 그냥 멜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한 감정, 사랑. 뭐 이런 측면에서 둘의 말에는 영화적으로는 최소한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범주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네, 로맨스 영화를 보통 장르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멜로드라마는 명확한 장르이니까요. 첫 번째 영화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입니다. 라푼젤은 약간 좀 영화의 완성도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받은 느낌이 저한테는 약간 있어서 더더욱 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라푼젤이 나온 지가 꽤 돼서 그런데 라푼젤 자체가 훌륭하기도 해요.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또 동화를 또 재해석해서 굉장히 멋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 영화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라푼젤은 이제 특정한 장면 때문인데 영화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누구나 기억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수만 개의 이 등불들이 떠오르는 I see the light. 맞아요. 그 I see the light이라는 노래까지 나오게 되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디즈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로맨틱한 방식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일 텐데요. 이 사실은 이제 라푼젤이 약간 시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맥락을 얘기해 보면 네. 3D 영화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최초의 3D 영화는 아니지만 아바타 영화가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혁명이었죠. 네, 그렇게까지 큰 반응과 고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3D의 그 영역에서 얼마나 세 걸음도 앞으로 나아간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강력한 3D 효과나 3D를 또 서사적으로 끌고 오는 걸 보여줬거든요. 라푼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온 몇 년 영화의 극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저는 최고의 3D 효과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말씀드렸던 지금 등불. 그 등불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3D 영화는 보통 3D 효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깥으로 뭔가를 찌르는 방식으로 3D를 구사했어요. 그동안은 예를 들면 막 화산이 폭발해서 막 돌이 막 날아간다든가 객석으로 아니면 창을 던지는데 객석으로 날아간다든가 물도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쓰거나 아니면 갑자기 밑으로 꺼진다거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 라푼젤은 놀랍게도 3D를 서정적으로 얼마나 영화가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준 그런 거고 야, 사방에서 등불이 그렇죠. 환하게 메우잖아요. 그것도 보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플린이라는 사람과 라푼젤이라는 이제 여자가 사랑을 막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남자가 또 미리 꽃을 같은 걸 이렇게 따왔잖아요. 센스 있게. 네, 하나씩 주고 이제 꽃을 일부러 이제 물에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노란 등불 하나가 쫙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라푼젤이 그걸 보면서 배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수많은 등불들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온 세상을 휩쓸다시피 하게 되고 두 사람을 완벽한 어떤 그런 그 등불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등불이 막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그 고향의 느낌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게 물에 비치니까 아래하고 위하고 똑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행에서 가장 낭만적인 풍경 우유니 사막 같은데 볼리비아 거기 가면 아래 위가 완전히 데칼코마니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또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또 이제 키스를 하는데 안 할 수 없죠. 예. 키스를 할 때 보면 참 디즈니가 너무 얄밉다 싶을 정도로 이 머리 뒤를 살짝 뒤로 이렇게 귀 뒤로 남자가 넘겨줘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까지 결과적으로는 이 뒤에는 사실 위기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로맨스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풍경을 그럼 밤에 어떤 보트를 놀이를 하는 두 남녀의 풍경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 분위기에서 고백하면 100이면 100 아닐까. 예. 이건 전문가 같은데. 다음 영화입니다. 네. 첫 번째 영화 뽑아볼게요. 오, 세렌디피티. 우연과 운명에 대한 영화죠.
네, 당시에는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영화를 점점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사랑 영화의 클래식처럼 점점 위치가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세렌디피티라는 것이 이제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는 걸 뜻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이제 꼽고 싶은데요. 첫 장면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인데 남녀가 이제 자기의 연인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백화점에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장갑을 손에 쥐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쥐게 되잖아요. 그랬을 네. 때 이 장갑 누가 갖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하다가 또 상대가 또 굉장히 매너 있게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장갑을 결국은 양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세렌디피티라는 가게에 가서 약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너무 두 사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결정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 둘 다 파트너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는 사이니까 사실은 만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이 잘 맞으니까 근데 여자가 탁 자르죠. 아, 고맙다고 하니까 남자가 아니 이렇게 운명처럼 만났는데 그냥 가냐고 하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아 이걸로 끝인가 보다 하고 갔죠. 그 다음부터 고르고 싶은데 로맨틱함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의 개연성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비현실적이래야 로맨티시즘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도리를 두고 간 거죠. 세렌비티 가게에. 근데 여자는 또 하필이면 장갑을 두고 간 거예요. 그 둘이 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진짜 인연 같잖아요. 그때부터 펼쳐져서 우리가 뉴욕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낭만적인 풍경 중에 하나예요. 아, 센트럴파크. 네, 센트럴파크의 그 아이스링크에서 또 스케이트 타고 네. 그러다 여자가 넘어지니까 또 이렇게 또 꼭 그런 장면 꼭 나오죠. 밴드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별자리 그림은 끝이거든요. 아, 근데 팔에다가 이렇게 카시오페아 자리까지 그려주고 죽음길의 카시오페아라고 표현하면 진짜 완전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별자리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아 정말 이제 영혼의 짝을 만났다고 느껴지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벽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테스트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여자가 상대방이 전화달라고 하니까 하는 방법이 자기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선책방에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 전화번호를 적은 5달러짜리 지폐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에 즉석에서 그냥 그 키오스크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테스트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대로 두 사람이 잘 되면 사실은 자기 연인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전화번호가 오고 다시 만나게 되면 아 이쯤 되면 하늘이 내린 사랑이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 전제가 이래도 이 사랑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앞부분에 이 설정들 같은 것들이 정말 로맨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BTV를 이미 쓰고 계신가요? 우리 동준 오빠 얘기하는데 반값으로 내 방에도 엄마 눈치 안 보고 다음 영화는요? 너무 나올 만한 그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러브 액츄얼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너무 기획해서 만든 영화예요. 너무 시즌도 딱 연말에 맞게 크리스마스 무비를 만들었고 너무 이 커플들을 겨냥해서 만들었고 이게 로맨틱 코미디아라는 걸 머리로 쥐어짜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공산품 같은 멜로드라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산품 중에서도 때로는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최고의 공산품이죠. 네, 이게 러브 액츄얼리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커플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10여 쌍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전체 장면에서 가장 로맨틱한 건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것 같은데 마크라는 남자가 자기의 절친의 결혼한 아내가 된 여자를 사실은 결혼 전부터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남자는 쑥맥이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의 연인이면서 이제 결혼까지 한 그런 줄리엣이라는 여성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는데 크리스마스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카드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잖아요. 예, 얼마나 네. 많이 오마주 된 장면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뭐 말씀하신 그대로 오마주도 굉장히 많이 됐고 네. 그 장면 그 앞에 가서 이제 미스 캐롤 싱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돌리는데 이번에 저도 한번 세보니까 모두 13장이더라고요 카드가. 또 그런 숫자 강바. 네, 저는 그걸 예. 세니까. 근데 13이면 약간 불긴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걸 다시 보긴 했는데 그 13장의 카드보드를 넘기는데 그 안에는 유머도 있고 애틋한 사랑도 있고 그 장면에서 마크도 좋지만 줄리엣 연기를 했던 키라 나이틀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리액션 연기를 너무 잘해. 거기서 이렇게 두 번 웃어주는데 그 웃음의 뉘앙스도 다르고요. 그런 느낌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살려주는 데다가 사실은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랑에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니까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의 가장 달콤한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걸어 나오게 되면 달려 나와서 살짝 키스를 해주게 되고 enough라고 얘기하잖아. 이걸로 됐어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사실은 내용으로는 슬픈 내용이지만 영화에서 야 정말 쥐어짜서 만든 장면 중에 이렇게까지 로맨틱한 걸 정말 제대로 홈런을 치는 장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콜린 퍼스가 루시아 모니즈한테 고백한 장면을 뽑을 줄 알았는데요. 조금 그 장면도. 뭐 그 장면을 꼽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로맨틱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고 사실 뒷얘기도 있어요. 이걸 만든 게 이제 리처드 커티스라는 감독인데 네. 리처드 커티스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러브 액츄얼리를 만들 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마크와 줄리엣과 관련된 바로 지금 가서 고백을 하는 가장 멋진 장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두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바깥으로 마이크가 와서 띵동하고 눌러요. 그럼 줄리엣이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면 밖에 장미로 골목을 전부 다 발라버리는 거죠. 수만 송의 장미. 그럼 장미 사이에 꽃길이 이렇게 나 있고 남자가 이렇게 뒤에서 딱 와가지고 예를 들면 장미송이를 입에 딱 물고 있다 와서 깍꿍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로맨틱할 거 아니에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봐 하니까 줄리엣이 나가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무슨 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위에를 쳐다보니까 그 순간 위에서 플래카드 같은 걸 쫙 펼쳐요. 좀 고전쟁. 그리고 헬기에서 헬기가 서서히 몸을 낮추게 되면 마크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 이거였대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리처드 커티스가 구상을 했는데 어느 게 더 로맨틱한지 자기가 모르겠더래. 그래서 촬영장에 있는 여성 스태프들만 따로 뭐 불렀다고 하고 미리 사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 장면 중에서 내가 세 가지를 브리핑할 테니까 어느 게 가장 로맨틱한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했는데 여성 스텝이 전부 다 이 카드보드 넘기는 게 가장 로맨틱하다고 얘기했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로맨틱한 걸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화적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총이 13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장미를 가져와야 되고 헬기를 가져오면 힘들 텐데 어찌됐건 만약에 그 두 장면으로 대체했으면 제가 이 장면은 안 꼽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정말 너무 달콤한 그런 낭만 같은 게 담겨있는 장면이죠. 밑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 5cm. 네.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또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이 뭐 국제적으로도 너무 큰 인기가 있었고 너의 이름은을 포함해서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최고작은 초속 5cm 중 1부. 아, 벚꽃 이야기? 네, 1부, 2부, 3부 중에서 1부가 저는 신카이 마코토 현재까지 작품 세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1부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벚꽃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두 남녀 이 아이들이 서로 이제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꼭 이럴 때 한 명이 전학 가잖아요. 그래, 첫사랑 왜 맨날 전학까지 모르겠어요. 전학을 가죠. 네. 또 어렸을 때는 공간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거니까 그 상태에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중학교가 되어서 두 사람이 계속 편지를 주고받다가 남자는 더 먼 데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만나자라고 했고 도쿄 바깥쪽 그녀가 사는 그 시골 간이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게 별로 안 멀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평일날 저녁에 만납니다. 평일날 저녁에 방과 후 시간에 가서 만나고 와도 밤늦은 시간이면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멀지 않은 거리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어디 수도권이나 뭐 이런 정도겠죠. 근데 그날따라 폭설이 내리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사실은 금방 갔다 올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서 기차가 계속 갈아타면서 정지가 되고 마지막 순간에 폭설 때문에 2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꼼박을 못해요. 남자아이가. 네. 여자애는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이 시점들을 남자아이의 시점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이제 그 로맨틱하다는 감정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능도 있고 장벽도 있고 그랬을 때 막 이렇게 조바심도 있고 그럴 때 절박한 느낌들 같은 게 들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훌륭한 거는 그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갈아탔다가 안내방송으로 지연방송 나왔다가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다가 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그만큼 그 시간의 지연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감정을 몰아가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마침내 이 상황에서 이제 벽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도착할 때 남자의 얼굴을 먼저 영화가 딱 보여주면서 굉장히 놀란 걸 보여주고 남자애가 뭘 봤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상대 소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시골 간이역에 혼자서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다가가서 이름을 딱 부르니까 남자의 옷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장면.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차를 마시고 결국은
밤에 바깥으로 나가서 눈에 파묻힌 벚꽃 밑에서 이제 벚나무. 네, 이제 키스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선 계속 벚꽃하고 눈하고가 계속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벚꽃잎이 날리는 걸 보면서 사실은 눈 같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뒤덮은 벚꽃나무에서 키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린 날에 우리가 상상하는 로맨틱한 어떤 그런 하나의 순간들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이것이 기다리는 소녀의 입장이 아니라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한 마음 졸이고 있는 소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게 또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로부터 까마득히 멀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과거에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의 격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사실은 그래봤자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네. 그런 감성이 나올 수 있을 리가. 그 네. 나이니까 그런 감성이 나오죠. 아, 오히려 네. 순수한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련한 첫사랑 영화였습니다. 비포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약간 그 초속 5cm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뭐라고 그럴까 연령대로 보면 정반대 쪽 굉장히 성숙한 어른의 어떤 로맨틱함 같은 걸 보여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비포 시리즈가 현재까지 3부작이 나왔잖아요. 9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1995년도에 비포 선라이즈가 나왔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2004년의 상황인데 배우도 그대로 9년이 늙었고 감독도 그대로 늙었고 영화 속의 시간도 9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자가 미국 남자고 여자는 프랑스 여자잖아요. 네. 미국 남자인데 책을 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말하자면 홍보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점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녀가 9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는 얘기인데 비포 선셋이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형식이 있다면 영화 속의 시간이 실제로 2시간이에요. 근데 러닝타임이 실제로 2시간이에요. 또 사실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영화 속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2시간을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두 개를 겹쳤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로맨틱한 건 마지막 장면. 우리가 이제 막 서로가 막 사랑에 빠져드는 단계에서 상대방 집 바래다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집까지 바래다 주면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또 날 바래다 주잖아요. 네, 미안해서. 이러다가 밤새도록 두 사람이 서로 바래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로맨틱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남자는 최소한 파리에서 7시 반에 떠나야 공항 가서 비행기를 예약한 걸 간신히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예약이 되어 있고. 근데 9년 만에 만난 그녀랑 2시간 동안 있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얼마나 헤어지겠어요. 너무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보니까 아 정말 뭐라고 해야 9년간의 어떤 세월의 어떤 그런 것도 또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영화에서 보면 공항으로 떠나는 걸 무려 4번이나 연기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냥 거리에서 헤어져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본 다음에 그 리무진 움직이는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집까지 갔죠? 그럼 바래다 줬으니까 거기서 잘 가라고 해야 되잖아. 못 그러는 거지. 또 따라 내려요. 내려가지고 또 안으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또 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노래 노래 좀 들려달라고 또 하잖아요. 한국은 라면이고 외국은 노래인가 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날 먹고 갈래? 네. 그랬을 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셀린이 또 니나 시몬의 노래를 하잖아요. 그 노래 가사도 또 너무나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귀엽게 가볍게 춤을 추는 그녀를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탔다는 거야 안 탔다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그 이별의 순간을 자꾸 끊임없이 지연시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 마음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더군다나 이게 시간적으로 영화적인 시간과 바깥의 시간이 일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잘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시간 가고 있는 거 저도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9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그 사이에 달라졌고요. 여자는 인생이 굉장히 비관주의자가 됐고 남자는 낙관주의자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여자는 굉장히 진보주의자고 남자는 보수주의자예요. 그 남자는 또 결혼을 했고 여자는 또 동거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세렌디피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빠져드는 어떤 그런 감정을 마지막 순간에 너무 잘 묘사하고 있죠. 팀 버튼 감독의 판타지 영화 빅피쉬입니다. 네, 빅피쉬 자체가 사랑 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이 영화에 굉장히 어떤 그 낭만적인 기운이 흐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누가 봐도 길지 않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포스터기까지 쓰인 장면이 있죠. 아 여기 네 바로 이 장면이죠. 황수선화 네 수선화인데 이게 실제로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영화의 촬영지에서 근처의 여러 개 주에서 황수선화를 전부 다 공수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영화 대사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걸 다 가져온 거죠. 영화에서도 말하는 찐이었군요. 대사처럼.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운명적인 첫눈에 반하는 사랑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빅피쉬 같은 영화 그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 황수 하나를 이만송이를 공수해 와서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줄리엣 앞에선 로미오처럼 그녀는 창가에 나와 있고 밑에서 이렇게 사랑을 바치는 거잖아요. 너무 낭만적인데 따지고 보면 아니 뭐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그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던 여자를 그냥 서커스단 공연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아주 짧게 마주쳤던 몇 초 순간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운명적으로 반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녀에겐 또 다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했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외모와 분위기에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하는 게 그 사람이 착해서 반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혹은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반했다는 얘기죠. 어쨌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어긋날 확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그것은 굉장히 감정일 수도 있고 무슨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어찌됐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가장 낭만적으로 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꽃을 선물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은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포토샵 네. 같은 걸로 네. 패치 툴 이런 걸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영화사에 감독님이,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크리스토퍼 놀런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근데 아니 그냥 트럭 그냥 전복시키는 건 무슨 미니어처를 써도 되고 CG를 써도 될 텐데 굳이 시카고 시내를 통제해서 그거를 전복을 시키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다고 쳤을 때 배우 연기에도 미치지 않겠어요? 배우 스스로가 이만송이 황소가 안에 들어가서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를 하는 것과 주변에 다 없고 그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척 연기하는 건 다르겠죠. 아, 그래서 듄 같은 것도 이렇게 했구나. 미셀 공들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인데 제가 고른 장면은 사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 그게 로맨틱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로맨틱하다는 것의 어떤 정의나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오케이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오케이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다가 서로가 지긋지긋해져서 헤어진 사이라는 걸 두 사람이 모르죠. 왜냐 각각의 기억을 삭제했으니까. 다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둘이 서로를 너무너무 다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기억이 삭제돼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귀었고 지긋지긋해지는데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알게 된 클레멘타인이 그 얘기를 알고 이 조엘이라는 남자 집을 떠나서 복도로 나와서 이별을 선고하고 나오게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클레멘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오케이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 지금 처음이니까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사랑한다고 쳐봐. 그래봤자 나는 또 너한테 지긋지긋해 할 거고 너는 나를 불안해할 거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또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네. 라고 말을 한참 늘어놓으니까 상대가 오케이 라고 말한단 말이야. 우린 다 알지만 그래도 그게 뭐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인데 이 장면은 사실은 의문의 오케이로 시작해서 그 모든 거를 다 끌어안는 오케이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가 오케이 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는 오케이고 마지막에 오케이 라고 말하는 그 오케이는 그래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결말을 많이 보고 그 사랑이 권태의 구렁텅이 속으로 진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이 남자의 지금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나중에 보면 답답해질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다 용인하면서 이 사랑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특정한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루프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더욱 운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는 만나면 찰떡궁합이라서 앞으로는 다신 싸우지도 않는 커플이다 그러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오케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는 가장 로맨틱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처연하고 슬프게도 보이죠.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어찌됐건 저한테는 가장 역설적인 의미에서 로맨틱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야생의 로맨티스트죠? 네. 이거 아마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미녀와수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녀와수라는 컨셉으로 진짜 최고의 로맨틱한 장면이 이 장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장면이죠? 킹콩에서 스케이팅하는 장면. 아, 얼음판에서 네. 아, 360도로 막 돌고 저는 그 장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킹콕이라는 영화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 여자를 사랑한 거대 괴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마지막이 되면 이제 맨하탄 시내에서 막 쫓기게 되고, 사실 맨하탄 할 때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낭만적인 곳이 세렌디피티에서도 보듯이 센트럴파크인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의 그 아이스링크가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연못 같은 듯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다리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뉴욕 간 사람이 누구나 다 가는 곳이에요. 굉장히 작은 곳이긴 한데 겨울이니까 거기다 얼음으로 꽝꽝 얼어 있고 주변의 나무들을 가만 보시면 트리 장식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상황에서 군대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손에 쥐고 막 쫓기는데 그 와중에 얼음판 위를 달아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황당한 일이고 겁나는 일이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지다 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거예요. 그 여자도 까르르 웃고 킹콩도 재밌어하고 그래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를 재밌게 해주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일부러 슬라이딩해서 슬라이딩하면 또 이렇게 눈보라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자가 막 덮었으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몸을 일부러 부르르 떨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또 눈보라를 일으킨다든지 어떻게 보면 당연히도 무슨 키스씬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쪽은 무슨 어마어마한 괴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둘 사이의 로맨스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면의 맥락은 정확하게 사랑의 어떤 가장 달콤한 순간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킹콩 표정도 되게 그 전까지는 뭔가 사연 있는 것 같고 계속 일관되게 우울한 이미지였는데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 영화에서 마지막 그런 장면이에요. 그 얼음으로 이제 폭탄이 날아가서 얼음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가서 결과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얼음판 위에서 아주 짧았던 그 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커플이라고 치고 연인이라고 친다면 둘에게 허락된 가장 짧지만 로맨틱한 어떤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겠죠. 네, 네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레이트 뷰티입니다. 네, 그레이트 뷰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파울로 소렌티노의 그 영화들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굉장한 화려함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과해서 싫기도 하고 또는 그레이트 뷰티처럼 그것이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서 훌륭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트 뷰티에 나오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로맨틱한 장면은 이 주인공인 제비라는 남자가 이미 거의 노년에 도달해 있고 네, 65이죠.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쾌락을 얻으려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주변에 자기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뭐 올 수 있는 수많은 쾌락의 흔적들도 있고 돈도 너무 많고 매일 뭐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시골 마을에서 해변에서 자랐던 자기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권력이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여자를 굉장히 속으로 좋아했던 거죠. 아, 엘리자.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와서 사실은 당신이 굉장히 과거에 그랬던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면서 자기는 지금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상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영화가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는 것을 영화로 시각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워있는 겁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그녀가 죽었다고 하고 천장을 딱 거실 이렇게 누워서 담배를 피면서 보고 있는데 천장이 갑자기 옛날에 그 바닷가로 보이는 거죠. 어렸을 때. 아, 거꾸로 보이잖아요. 네, 아. 거꾸로 보이면서 이 배가 막 이렇게 뒤에 이렇게 포마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비행운을 봤거든요. 비행기도 이렇게 날아가면 뒤에 비행운이 쫙 흰 구름 기운이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걸 연상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과거로 바뀌게 되면 자기가 과거의 그 늙은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그 육지 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 여성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저기서 모터보트가 굉장히 세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치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잠수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보고 있던 여자들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의 늙은 제비 아니라 바로 그 어렸을 때 18살 때 네, 아주 어렸을 때 그 제비 다시 뛰어오르는 어떻게 네.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편집으로 연결한 건데 그리고 나면서 무사히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그 네 명의 여자들 중에서 세 명이 막 박수를 치죠. 한 명만 박수를 안 쳐요. 안 쳐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새침하게. 네 마지막 순간에 싹 미소를 지으면서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 장면이 끝나거든요. 바로 그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영화 속에서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 짧은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영원히 되는 어떤 그런 과거의 찰나와도 같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한번 눈 마주친 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순간 웃어준 상대방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모든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정반대 극단에서 가장 순수한
가장 로맨틱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클래식 영화면 이 영화죠. 네. 제가 이거 하루 시작하기 직전에 10편의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로맨틱하고 좋았어요 하니까 노트북 얘기하셨어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제 생각엔 뭐 노트북 아니면 러브 액츄얼리 그 장면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이걸 무슨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꼽은 거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이라서 꼽았는데 네. 노트북은 사실은 사랑의 낭만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영화죠. 그러라고 정말 만든 영화잖아요. 거의 판타지죠. 네, 그 노 부부의 모습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어쨌건 노트북은 일단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요, 둘 다. 사실은 그 계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로맨스에 특별히 잘 어울리는 배우들이 있어요. 제 생각엔 지금 현존하는 남자 배우들 중에 로맨스 무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라이언 고슬링이에요. 서양의 양조이? 그때 우리 눈빛 얘기 같은 거 했었었죠. 뭔가 사연 있어 보이잖아요. 네. 여자 배우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가장 로맨스 영화에 제가 잘 어울린다고 보이는 배우는 누군가 하면 사실은 레이첼 메가덤스. 아, 예, 어바웃 타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배우가 너무 잘 만난 부분이 있고 일단 캐스팅을.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제가 꼽은 장면은 이제 두 사람이 뭐 사랑 이루어지지 못할 뭐 한 35,642가지의 이유가 있잖아요, 항상.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의 가연제가 되잖아요.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둘만의 어떤 장소로 배를 저어서, 그때 배는 모터포트면 안 되잖아요. 꼭 저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 감성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여자는 가야 되니까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로맨틱한 장면으로 고르게 되는 건데요. 오리가 주변에 막 이렇게 수백 마리가 네 있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라푼젤 비슷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그 이제 오리한테 먹이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죠. 그때 레이첼 메가덤스를 보면 완전히 풀 정장이에요. 옷도 너무 잘 입었고 머리도 제대로 쫙 헤어스타일 한 데다가 얼굴도 그 메이크업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비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러니까 황급하게 주변에 있는 헝겊 조각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비가 폭우가 오는데 이 헝겊 조각으로 되겠어요? 금방 젖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각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당황하니까 남자가 보고 웃죠. 그러니까 여자도 그걸 내리면서 웃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막 사랑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어떤 감정이 막 불타오르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비가 오잖아요. 폭우가 오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천조가리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려지나요. 우리의 사랑도 가릴 수 없구나. 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폭우 같은 거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상화된 사랑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젖는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빗 속에 쫄락.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이 보여주는 두 사람의 심리가 그런 폭우의 상황과 이 보트를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두 남녀의 것들이 너무 잘 보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착하게 되면 두 사람이 된통 싸우죠. 왜냐하면 서로한테 너무 섭섭한 부분이 있잖아요. 답장도 안 하고 뭐 등등등. 둘이 격렬하게 쏟다가 사실은 오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키스는 또 폭우 속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거기서 그 선착장 같은 데서 낭만적인 키스를 하게 되고 둘만의 공간으로 옮겨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로맨틱하다는 건 약간 비현실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로맨틱하다는 건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달콤함을 이상화하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을 가장 달콤하게 실현시켜버린 그런 장면들로만 쫙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노트북의 가장 달콤한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비가 와서 감정이 개양되는 그런 극적인 전개가 없었으면은 그렇죠. 그냥 조용히 내려주고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두 사람 다 사실은 어떤 때는 불같이 대쉬를 하지만 또 라이언 고슬링이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영화 속에서 메가덤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폭우가 내리는 것이 단순히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폭우 자체가 은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로맨틱하다는 거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또 이민년을 맞이하여 귀여운 호랑이가 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띠이시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뜨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또 워낙 또 항상 새로운 걸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호랑이를 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민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소개한 10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1세기 최고의 로맨틱 장면 10 뽑아봤습니다. 우리 파이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최고의 로맨틱 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이크 타임! 파이크! 귀여워.